하루하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81번째 위인. 탕평책을 계승하고 선진개혁정책을 펴고자 한 정조. 위인 정조. 출생 1752년, 사망 1800년. 시대 조선. 직업 왕. 정조는 영조에 이어 임금에 오른 조선의 제22대 왕이에요. 다만 정조는 영조의 손자였어요.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는데, 사도세자가 영조와의 갈등으로 폐위되고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비극이 일어났거든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조는 아버지를 잃는 천봉지통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아들이라는 흠집내기를 견뎌내고 많은 비방과 위협도 뛰어넘어야 했어요. 정조는 임금이 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를 기르고자 했습니다. 기존 인재 모으기에 그치지 않고 젊은 신하들을 새롭게 뽑아 교육했어요. 영조 임금의 탕평책을 계승해 발전시켰으며 개혁정책을 추진했어요. 수원화성을 건설하며 선진 기술을 도입했고, 농장과 저수지를 만들어 새로운 농법을 시험하는 등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금이었죠.